오늘은 어디 가는 건가요? 저는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서 물회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물회요? 뭐 맛있는 데 있대요 여기? 가자미 물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자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길고 덥기도 오질나게 더웠는데요. 저도 부산에 일정이 있어 잠깐 왔다가 바다는 못 들어가고 그냥 하염없이 파도 치는 구경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힐링의 시간이 조금은 되셨으면 하고요. 개소리 집어쳐! 각설하고 오늘 소개할 곳은 해운대 마린시티 쪽에 위치한 오직 자연산으로만 물회를 만들어 판다는 식당이 있어 한번 찾아가보고 있는데요. 이미 이 동네 주민들에겐 맛을 인정받아 실패 없는 맛집으로 도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해운대에서 강남으로 불리는 마린시티 쪽 상가 건물 내에 있으며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이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간포창 가자미 물회집인데요. 본점은 범일동에 있고 저희가 방문한 곳은 해운대점입니다. 자연산이라 왠지 가격은 좀 비쌀 것 같았는데요.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깔끔하면서도 넓은 구조였고 벽면은 꽤 많은 유명인과 물고기들의 사인이 붙어 있었는데요. 모든 횟감들이 자연산임을 입증하는 자료들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 왠지 저희처럼 실내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메뉴판은 자리마다 다 놓여져 있어 한눈에 보기 편했고 가격대는 자연산이 맞네요. 여튼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창가자미 물회를 주문해 보려고 했으나 이날 창가자미가 품절됐다고 해서 화로 물회를 주문해봤고요. 주류는 거의 강남과 비슷한 가격대였습니다. 기본 세팅은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매운탕이 기본이라니 기분이가 참 좋았고요. 그 외에 면사리, 멸치볶음, 무말랭이, 마늘과 쌈장, 낙동강호, 구이용김, 꽤 매워 보이는 땡초와 깻잎 상추가 나왔고요. 물회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한 번씩 맛을 봤는데 밑반찬은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고 가장 기대가 됐던 매운탕을 먹어봐야겠죠. 과연 맛은 어떤지? 어때요? 좀 크다? 마늘 맛이 많이 나. 장아. 마늘 맛? 방아 냄새야. 아 방아. 깻잎. 사촌. 매운탕은 산초향과 깻잎의 향이 좀 강하게 느껴졌고요. 꽤나 국물이 시원칼칼해서 밥과 같이 먹기 괜찮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빠르게 등장한 물회인데요. 물회면 보통 시원한 육수가 보여야 정상인데 이곳은 육수를 따로 주는 포항물회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올려진 고명으로는 참깨와 쪽파, 양념장이 전부인데요. 그 밑으로는 광어회와 도다리회를 섞어서 내어주신다는데 이렇게 봐선 무슨 회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배인지 무호인지 정체 모를 아이들과 오이가 양념장 밑에 푸짐하게 썰려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좀 약간 포항식인데? 원래 우리 송원물회 때 먹어봤잖아. 근데 이제 송원은 좀 더 야채나 초장이 좀 덜 그거하고 여기는 좀 더 초장의 느낌이 많은데 예전에 송원물회라고 기장의 유명한 물회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육수를 따로 내어주시는 건 비슷했지만 여긴 자연산회라 그런지 회의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다. 입에 착 감기네. 자기가 좋아하는 맛. 맛 없을 수 없는 맛. 왜냐면 초장 맛으로 좀 먹는. 비빔 물회로 출발을 하다가 깻잎 상추 김을 취향대로 야무지게 쌈을 사도 드시라고 그래.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싸 먹으라고. 김도 싸고 뭐 취향대로. 아, 먹으면 되나? 먹어봐. 먹어볼까? 어떠세요? 싸 먹어야 돼. 싸 먹어야 돼. 맛이 배가 돼. 배가 돼? 응. 오. 확실히 쌈을 싸서 먹으니 제 배가 됐고요. 배의 단맛과 회의 고소함, 매콤새콤한 초장까지 들어가니 확실히 맛이 없을 수 없는 최강의 조합이었습니다. 포항물회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 포항물회랑 비슷해요. 그냥 포항은 거기에서 나중에 얼음도 따로 넣어줘요. 근데 저기가 조금 세지. 원래 태꼬시 스타일로 나오고 이 안에 지금 오이하고 배하고 뭐 들어갔지? 당근 오이하고 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다른 거 나와요. 네. 나주배 맛. 아 나주배. 비빔회를 다 먹어가면 따라주신 육수를 부어주면 되는데요. 네.
육수의 맛은 그리 맵지 않고 뭔가 고소함의 끝에 남았는데 된장이 들어간 맛인지 사골 육수를 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된 소면을 넣어봤는데요. 이가 시릴 정도의 차가움도 없고 배즙과 육수의 조화가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소고기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는데요. 분명히 육수 안 넣는다고 했잖아. 안 넣는다. 다. 내가 딱 느낀 게 맞다니까. 나는 면사리를 약간 비빔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국물을 섞어 봤을 때 섞어봤을 때 더 찐득한 느낌이 있어. 그냥 먹으니까 더 맛있잖아. 조금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빔으로 드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한국인의 마무리는 역시 밥이죠. 솔직히 밥보다는 면이 조금 더 제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이 육수는 이거 안 넣고 먹다 보면 물기가 생기잖아, 약간. 그 면은 그렇게 해서 비빔 같이 그렇게 먹고 다 건져 먹고 정말 쬐끔 남았을 때 이거 붓고 밥을 말면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는 생긴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이 가게는 3년 좀 넘었고. 아, 3년. 배달하고 영국이에요? 네? 8월물에 3인분 54,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송정의 송원무대 있잖아. 거기랑 약간 비슷한 그런 건데 솔직히 거기가 더 좀 더 낫기는 해. 여기는 항상 여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국민 입맛이다. 대중 입맛. 왜냐? 아, 그치, 대중 입맛. 그 배채 썬 거. 그 나주배라고 강조하시더라고, 이모님이. 근데 그 배에 초장 있잖아. 그 조합이 맛없을 순 없잖아. 그렇지.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해운대 내에선 이미 백종원 식당처럼 여러 시점들이 있는 풍원장 식당입니다. 예전에 풍원장 미역국은 여러 번 방문을 해봤는데 갈 때마다 밑반찬 클라스나 정갈한 상차림에 항상 만족감 오지는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소개할 곳도 역시 마린시티 쪽에 위치한 풍원장 꼬막정찬입니다. 이미 현지인과 관광객 사이에서는 실패 없는 맛집으로 소문나 본관과 별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실내 역시 호텔의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고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계시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메뉴는 메인 메뉴와 추가 메뉴로 나뉘어져 있는데 메인은 딱 두 가지라 혼밥이 아니시라면 하나씩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까는 육전도 있잖아. 맛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이게 이건 어떤 식으로? 이거는 이제 밥이 처음부터 비벼진 채로 나오고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좀 매콤합니다. 따로 드릴게요. 두 개 한 개 이런 거. 1인 1 그걸 시켜야 되나? 네. 저희는 꼬막정찬 두 개와 비빔정찬 한 개를 주문해봤습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빠르게 밑반찬이 세팅되어졌는데요. 콩물, 꼬시래기, 묵은지 볶음, 가자미 식혜, 탕수육 같지만 탕수어, 양념꼬막, 시원한 통치미, 꽈리고추, 어퍼볶음, 콩나물까지 기본찬이 어마무시했는데요. 그럼 일단 한 가지씩 맛을 봐야겠죠. 우무가다리 맞아요. 한번 먹어봐봐. 아, 그런데 맛있는데요. 국물은 입자가 곱게 갈려 있어 식전 입맛을 돋구기 딱 좋았고요. 양파와 새끼 꼬막을 다진 양념 꼬막은 염도도 높지 않고 아삭한 양파의 단맛과 꼬막의 쫄깃한 식감이 입안에 착 감겼습니다. 모든 찬들의 구성이나 맛은 웬만한 한정식집에서 나오는 정갈함과 깔끔함이 있는 기본찬과 거의 비슷한 정도였으며 먹으면서도 우아 포인트가 많아 이 정도면 뭐 가격이 비싸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 밑반찬들이 다 정갈하게 나온다. 진짜 풍원장의 밑반찬이 맛있잖아. 왜 이래? 아,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등장. 꼬막정찬에는 김가루가 들어간 비빔 그릇이 추가가 되고요. 된장찌개와 잡채, 새우장, 두부조림과 가자미구이, 빨갛게 양념된 꼬막무침과 꼬막비빔밥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상이 모자랄 정도로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는데요. 우선 꼬막정찬의 메인인 꼬막무침부터 맛을. 이건 그냥 먹기엔 조금 짜가운 느낌이었긴 하지만 예전에 순천까지 가서 해가 미덜된 꼬막 정식을 접해본 저로선 이 정도의 맛을 내는 꼬막 전문점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무조건 올 것 같았고요. 양념 자체가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 밥과 비벼먹기 좋았습니다. 밥 비벼! 환상! 그리고 비빔 꼬막은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이었는데 강릉의 엄진의 포착 꼬막 비빔밥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어디가 원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맛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와, 이거 계란밥에다가
이게 밥이 너무 맛있어. 계란을 섞어가지고 만든 밥. 너무 소고하다. 된장찌개 역시 게가 들어가 있어 시원하면서 구수한 맛이 기성 된장찌개의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운 맛을 내주었으며 잡채도 간이 잘 되어 있고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맛이라 두 번은 더 리필해 먹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제가 원래 비린내를 정말 싫어하는데 비린내 1도 없이 고소하면서 담백한 이 가자미구이 하나로 밥 한 그릇은 그냥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두부의 부드러움을 그대로 살린 두부조림은 마치 한정식집에 온 듯한 착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추가 반찬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새우장이었는데요. 인원수에 맞춰 3마리가 나오는데 짜지 않은 간장 소스가 새우의 단맛을 잘 살려주었고 추가를 하고 싶었지만 배가 불러 포기를 했습니다. 이 왕새우장은 추가를 하려면 5,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추가하자고? 아니, 추가하려면 5,000원 내야 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동치미는 시원하면서도 깔끔해 입안의 정리를 도와주었고 이곳은 물이 아닌 소화를 돕는 매실차를 내어주셔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꼬막정찬과 비빔꼬막정찬 총 55,000원이 나왔네요. 두둥탁. 아, 진짜 너무 잘 먹네요. 기분 좋게 배불러. 난 어제도 맛있었어. 응? 나 어제도 맛있었어. 어제도 맛있었어? 어제 뭐 먹었어? 물회. 아, 물회. 아,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나 왜 그러지? 자, 오늘은 부산에 인증받은 맛집으로 소문난 두 곳을 소개해봤는데요. 확실히 가격이 좀 있긴 했지만 그만한 맛과 퀄리티는 확실히 있어 저희는 두 곳 다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으며 뭐 그 정도가 맛있다고 그래?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은 집이 식당 바로 앞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맛있게 보내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